쉼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칭찬의 미소로 물드는 산곡을 꿈꾸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처럼 주머니 속 손난로처럼 소중한 사람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칭찬 시그널 칭찬 우체통에 당신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1916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급 20달러 정도의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서도 철저히 11조 생활을 지키면서 가족을 돌봤습니다. 소년의 신념은 이것 하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살아가야겠다. 그의 굳은 신념으로 소년은 점심 배달 회사로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던킨 도너츠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설립합니다. 하루 5천만 명이 이용한다는 던킨 도너츠. 바로 이 소년이 로젠 버그라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겠다는 그의 신념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며 행복한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칭찬 우체통 열어볼게요. 샬롬, 저는 영화부 사역을 맡고 있는 이오키 권사입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우리 김주연 순장님은 언제나 밝고 긍정적으로 아가들과 부모님을 섬기시고 영화부 회계를 담당하고 계신데 꼼꼼하면서도 빠르게 일을 처리하여 주셔서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주시는 순장님이세요. 이 자리를 통해 항상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은 우리 영화부의 큰 언니신 성경희 순장님이세요. 참, 지난 3월 18일이 우리 성경희 순장님의 환갑일이셨습니다. 늘 소녀 같으셔서 나이가 믿어지진 않지만 벌써 나이가 그렇게 되셨다니 늦었지만 더 많은 축하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경희 순장님은 주일이면 늘 다른 순장님들보다 일찍 오셔서 영화부를 한 번 더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순장님들과도 함께할 간식도 자주 준비해 주시는 역시 큰언니 권사님이시죠. 교회의 모든 예배와 봉사의 자리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맡겨진 순원 아가와 부모님을 사랑과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성경희 순장님 늘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자는 의미로 내가 주인 사문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봄꽃이 피고 있는 화사한 3월에 오늘의 주인공은 성경희 권사님이세요. 화사한 3월 환갑을 맞이하셨다고요? 우리 성경희 권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언니 권사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연을 읽는 동안 우리 영화부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저도 가득 느낄 수 있었답니다. 성경희 권사님의 그 열정이 너무나도 뜨겁게 잘 전해졌어요. 앞으로도 영화부에서 큰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실 거죠? 성경희 권사님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봄의 향기 듬뿍 즐기시는 권사님과 우리 영화부 순장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 선물 띄워드릴게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오늘 오프닝 때 말씀드린 세계적인 기업을 세운 로젠버그 기억하시지요? 그는 72세를 맞이하는 생일 축하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난하고 배우질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인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도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우리의 짐을 맡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인 것을 일깨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로젠버그처럼 지금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힐링타임 가족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따스함을 나누는 곳, 마음속 울림이 있는 곳,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한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